이데일리 TV 기자들이 현장의 기업들을 직접 탐방해서 회사 관계자들, 특히 이제 CEO를 만나서 회사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향후 전망 들어보는 비전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심영주 기자가 민테크라고 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 진단 업체입니다. 여기를 다녀온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실은 이제 다른 이슈들 때문에 조금 뭐 덮이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 진단, 이 화재 관련된 이 우려, 뭐 포비아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그 이슈는 사실은 계속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소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녀오신 이 민테크라는 회사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민테크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배터리를 직접 해체하거나 이제 충방전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저비용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불량 배터리 검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민테크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리포트 영상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포트 보시죠.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민테크.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IS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용 2차 전지를 검사 진단하는 회사입니다. 헬스센터 가시면 그 체성구 분석기라고 인바디를 찍으십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일렉트로케미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에너지 저장장치인 배터리에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알칼리 전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나 핸드폰 많이 쓰는 리튬 이온 전지, 그다음에 뭐 전고체 전지, 리튬 메탈 전지, 리튬 설퍼 전지, 연료 전지 이 모든 전기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모든 걸다 EIS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IS는 이딴 전기차 화재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기존 충방전 검사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게 장점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쓰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폐기하는 과정까지 배터리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검사 진단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온 거죠, 이 세상이. EIS 검사기는 뭐 1,0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 비용기 자체도 10분의 1, 검사 시간도 뭐 하루 또는 이틀 걸리던 거를 뭐 10분 안에 이제 모든 것들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민테크는 전기차 운행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본격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상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3년 전부터 실제로 운행 중에 배터리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실시간으로 운행자 또는 사업자들한테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때? 이상해? 또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점검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것들 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너는 앞으로 1년 뒤에 얼마, 2년 뒤에 뭐 5년 뒤에 어떤 상태일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실제 서비스화 돼가지고 지금 저희 고객인 이제 GS 그룹사하고 뭐몇 군데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실제 상용화 서비스를 지금 오픈할 계획이 있고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처럼 할 생각이고요. 독보적인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재사용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민테크. 이 회사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라고 하는 전고체 전지라든지 리튬 메탈 전지라든지 리튬 설퍼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과제에 컨소시엄에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들하고 지금 차세대 전지의 각 분야에 있어서 제조 기술, 공정 장비, 검사, 품질 관리 영역에서 많은 코어를 실제로는 하고 있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내년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 400억에 이제 순익 구조로 넘어가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 순익 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투자도 좀 많고 실제로 이제 턴어라운드는 내년이 본격화될 거다. 그건 뭐 확실하고 올해는 적자 구조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은 약한 255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되겠다. 배터리도 건강검진 받는 시대. 2차 전지 시장에서 민테크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직접 이제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회사 얘기들 등 비전까지 쭉 들어봤고요. 또 실적, 목표 이런 얘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더 좀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리포트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이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장착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라는 게 그 전체 이 생애 주기라고 표현을 쓰셨던데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한다 이런 게 좀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죠. 요거 하고 여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이상 걸렸는데 요것도 10분. 그다음에 검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좀 눈에 띄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돼서 그냥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회사가. 맞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배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진단 시스템 그리고 충방전 검사 장비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화성 공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이 이 화성 공정인데 이 화성 공정이라는 게 즉 활성화 공정을 뜻합니다. 배터리 조립 과정을 거친 배터리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활성화시키고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에이징과 충전, 방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성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서 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제 민테크도 충방전 검사기를 제작을 하고 있고 이런 화성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충방전기에다가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화성 공정의 문제점이었던 긴 공정 시간이나 뭐 이제 미세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민테크는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전기차 안에 있으면 사실은 뭐 좀 이상한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인천 화재에서도 그렇고 근데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운전 주행 중에 상시적으로 계속 내 차의 배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거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기차 하고 계신 분들 차값이 뭐 몇천만 원인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의 어떤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실제로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출시하게 되면 되게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올해 매출 목표가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실적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상장을 올해 했는데 적자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매출액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1년에 매출액이 96억 원이었고 작년에는 175억 원이었습니다.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2억 원에서 좀 적자폭이 확대가 됐는데 네. 2022년에는 마이너스 28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66억 원으로 손실폭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3억 원인데 이제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71%였고 작년에는 74%를 보였습니다. 이익률 하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판관비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민테크의 판관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10억 원을 기록을 했고 22년에는 판관비 62억 원 정도였습니다. 즉 두 배가량이 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인력 충원이랑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그쵸. 이뤄져서 조금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진단 시스템에 대한 이제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서 적자폭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를 이용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제작 그리고 설치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제 재사용 배터리 기반의 ESS 사업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유럽 현지에서 보급형 신차 출시 등으로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이제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캐즘이 좀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즘이 끝나면 실적 개선이 그쵸.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이 네, 회사도 저 성장을 하려면. 지금 내 매출이 작년에 175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차치하고 뭐 지금 성장하고 한참 이제 투자에 돈 쏟아부어는 회사니까
뭐 이익적인 측면은 둘째치고 성장성이 일단 매출 가지고 매출 증가율 가지고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75억이었는데 올해 반기 상반기 매출액이 43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올해 연간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언뜻 생각이 좀 되는데 혹시 대표님 올해 매출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억이라고 하는 게 성사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게 원래 상장할 때 이제 목표는 400억 원이었지만 네. 최대 300억 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3년간 연평균 약 76% 이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선투자에 대한 가시성이 보일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반기에 43억을 했는데 이제 연간으로 300억 목표인데 지금 뭐 민 대표님은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에만 260억 가까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매출이 더 나오는 뭐 특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 회사도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대표의 말씀대로 지켜질지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앞서 이제 판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제 R&D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쪽이 아까 대표님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R&D 인력이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씀 하시고 그래서 R&D 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R&D 인력은 지속적으로 충원할 그러겠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력 충원이 좀 쉽지는 않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네.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출 1000억 정도를 달성하는 게 이제 후내년 목표인데 그때 저희 인력 구조의 목표는 250명이에요. 전체 인력은 250명이고 R&D 인력은 거기에 저희가 반을 보고 있습니다. 50%를 보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솔루션 기반에 계속 시장에 제공을 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생산 자체에 대한 거는 저희 기본적으로 OEM 할 수 있는 전문 생산 업체의 파트너한테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 경쟁에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트랙 전략으로 예. 사실은 지난번 이제 인천 화재 사건 때도 우리가 우리 현재 배터리 진단 관련된 상황을 현재 수준이죠. 그걸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이 검사 시스템, 검사 인프라가 사실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이야 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뭐 쉽게 어디든 가서 검사도 받을 수 있고 뭐 진단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 전기차는 전기차가 판매된 양에 비하면 전기차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검사소도 사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기존 검사소에서 하다 보니까 인프라, 그러니까 진단 장비라고 그러겠죠. 검사 장비도 좀 갖춰진 데도 좀 드물고 특히 민간 검사소 같은 경우는 별로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현실을 그러니까 되게 인프라가 좀 박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미테크 간 회사들의 시장성이 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민테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이쪽 부분을 좀 키워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자동차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7곳이 이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기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기가 없는 민간 검사소에서는 그냥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제 배터리 고전압 전류가 차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전국 전기차 정기 검사 80%를 이제 민간 검사소에서 받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보유율이 낮다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충방전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 자체가 1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싸네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를 1,00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속하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민간 검사소에서 민테크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동네 엑스레이 찍고 나중에 정말 정밀 검사할 때 가서 MRI 찍듯이 CT 찍듯이 큰 병원 가서 그 모든 검사소에 굳이 충방전기가 필요하냐 그 비싼 게 그러지 말고 저희 이제 국토부하고 약하고 있는 게 BMS 읽고 저희처럼 EIS 읽어가지고 초기 엑스레이 동네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최소한 문제는 없겠어 뭔가 이상해 그럼 더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큰 데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은
약 한 천만 원 정도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지금 국토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이런 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보내가지고 지금 실증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검사 장비가 갖춰진 데가 별로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난 걸 생각하면 검사 장비를 이 검사소들이 이제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테크가 기존 장비에 비해서 가격을 좀 많이 낮춘 장비들을 좀 개발하고 있고 이게 좀 국토부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시장성이라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가 이런 검사 장비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이런 진단 장비를 만드는데 배터리 진단 장비를 만드는 데가 민테크 말고도 좀 뭐 경쟁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사실 민테크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을 거의 정도로 없군요. 거의 독보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은 제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제가 앞서도 제가 매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예, 상반기에 40억대 수준인데 올해 매출 목표는 300억이고 갭이 굉장히 크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배터리 관련된 진단 검사 이쪽에는 지금 거의 뭐 시장 점유율 대부분 다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기차만 좀 잘 팔리고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좀 다시 좀 괜찮아지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테크도 전기차 캐즘 현상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대표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니 다만 이제 2, 3년 안에는 이 캐즘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동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고정된 에너지가 아닌 이동형 에너지 수단을 사용하는 건 인류가 필수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진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제 전기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가전 제품 등 다양한 배터리에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민테크가 입을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단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예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이제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진단 및 수리 시장 이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3%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9억 3천만 달러를 이제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캐즘 현상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대표가 했는데요. 그래요? 이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기차가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잠시 서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예, 그리고 과열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특히 원가 문제, 품질 문제, 특히 이제 결국 안전하게 써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다시 다지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교통정리가 좀 돼서 진짜들만 좀 살아남는 이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님이 또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 뭐 이런 게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게 회사의 비전이 되는 거니까 저는 문득 그 생각도 드네요.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만 파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유럽은 이미 많이 대중화돼가고 있고 미국도 좀 주춤하다고 그래도 어쨌든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뭐 동남아도 그렇고 뭐 남미 뭐 전기차가 안 팔리는 데가 없긴 하니까 그러면 이 진단 기술 역시 민테크 같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이쪽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회사라면. 국내 시장에만 한정해서 이 배터리 진단 기술을 그래서 이렇게 뭐 매출을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해외 뭐 진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물론 이제 해외 진출에 이미 돼 있고 이제 유수의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외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것보다 이미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니 그 고객사들을 좀 집중 관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법인도 세우고 좀 더 영업 그렇죠.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것을 그렇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단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만 전기차가 굴러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 시장도 앞서 2030년에 19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기차가 대중화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아직은 정부의 규제도 좀 많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게 중에 필요한 시장입니다.
대표님 혹시 뭐 바라는 게 뭐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뭐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제 정부 지원이나 제도 규제 같은 거를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이제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제도 지원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좀 어떤 산업이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규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강력한 좀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네.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테크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 뭔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좀 최소한의 의무상을 만들어서 검사라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 인프라를 초기에 좀 제공을 해서 나라에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활성화되면 민간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으면 산업이 커지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충전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그 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좀 된다 그러면 내가 뭐 80%로 세팅을 해놓으면 충전이 80%만 딱 되고 90%면 90% 딱 되고 또 최근에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그 지역에 어디 도서 상관 이제 섬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그 배에 50분 이상 넘어가면 아예 전기차는 탑승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한 50%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 있다고 그러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편의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전기차 배터리 진단 업체죠. 민테크 회사를 다녀온 심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